네, 반갑습니다. 저는 6.15 남측이 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곽호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9시부터 2시간 반 동안 11시 반까지 릴레이 발언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혐오 세력들이 더 이상 수요 시위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공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들로부터 수요 시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수요 시위는 우리에게 어떤 공간입니까? 수요 시위를 접한 계기는 모두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이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주체인 여러 인권운동가 할머니들 옆에서 힘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수요 시위를 응원해왔고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수요 시위에 함께해왔습니다. 수요 시위는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부정 세력과 일본군 섬노예제 부정 세력, 혐오 세력들이 수요 시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에 누명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소녀상 주의를 물리적으로 빼앗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저들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날조된 이야기로 세상을 속이고 할머니들의 삶으로 쌓아온 수요시위의 역사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옳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날조된 사실로 온갖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누구와 한패이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학자들과 한패이며,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언론과 한패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한패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이대로 둔다면 2015년의 한일합의가 똑같이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요 시위를 더더욱 멈출 수 없습니다. 혐오와 폭력에는 인권과 평화로 맞서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2015년의 졸속적인 한일합의에서도 대학생이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생은 이제 연대를 넘어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주체로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